오늘 날씨 덥지 않으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달에 이렇게 더운 것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145페이지 주택법 함께 보십니다. 우선 양갈본 보시게 되면 주택 구조 등으로서 1번 주택에 관한 개념입니다.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와 부속 토지를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세대 구성원이라 함은 우리 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은 세대 안에 욕실과 부엌을 갖췄을 때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는 화장실은 있지만 욕실 없습니다. 그리고 탕비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부엌은 없거든요. 그게 주택과 비주택의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 여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 중에 협의 단독주택과 다주택, 다가주택, 공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주택은 존재하는데 기숙사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와 공과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은 주택 1단이다. 아닙니다. 법률 용어 앞에 준이란 말이 붙어 있다고 하면 뒤에 말을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오피셀, 기숙사 네 가지를 함께 보시는데 얘를 오노닥이라 표현하시면 준주택으로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주택 종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열거하게 되는데 우선 이렇게만 잠깐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시는 것은 일곱 문제가 출제되는 주택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여기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면 이 주택은 분양 목적으로 건설하게 되거든요. 분양하기 위해서는 잘 팔릴 때 분양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택단지 안에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시설에 해당되는 부대시설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리시설이라는 것을 주택단지에 확보해야 됩니다. 반면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내가 살 집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주차장 정도면 충분하지 부대 복리시설을 충분히 갖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 작은 주택 만들게 되면 건축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규모 큰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때는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사업을 다루게 되는데 이 주택법상 건설할 수 있는 주택에는 광의 단독주택 중에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생활할 수 있는 30세대 주택은 건설해 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공과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공동주택과 관련되어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지만 기숙사는 제외시킵니다. 여기 기숙사는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고용자 소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바 없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하게 되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판단하는데 기숙사는 고용자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숙사에는 방 한 칸에 근로자 두 명 이상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주거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광해 단주택과 공동택 중에 공관과 기숙사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범위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주택을 함께 보셨는데 여기 준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오노닭이란 말로 내용을 정리해 주십니다. 오노라고 하는 빙상선수 있었습니다. 기술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노닭의 오피텔 노인복지주택 여기 노인복지주택은 만 60세 이상인 분이 거주할 수 있는 실버타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중생활실은 고시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그리고 기숙사 이 네 가지 종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의 주택을 만들게 되면 준택을 만들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 받는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닙니다. 가끔 주택에 대한 대체 거주 수단으로 오피텔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오피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준주택에 해당되는 네 가지 형태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은 저 주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에 자금 차이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만약 국민주택이라면 그 나머지는 민영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동전의 양면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 주택이 둘 다에 해당되는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민영주택에 관한 개념을 잠깐 파악하셨다고 하면 저 국민주택의 종류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146페이지 함께 보시면 국민주택 찾으셨죠? 기억 찾았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우리는 예를 공공 공적주체랍니다. 공적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두 줄, 아, 세 줄 이하로 하시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고 니어머리입니다. 재정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주택은 건설 주체가 공공, 공적 주체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했다면 국민주택이며 돈이 국가 재정에서 나오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돈을 용자받게 되면 민간인 경우에도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주택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또는 자금이 어디에서 조달되었는지에 따라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하나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시험거리는 아니겠지만 이번 국민주택 규모에 관한 사항만 잠깐 확인해 뒀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란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85제곱미터가 25.7평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가로 속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는 최대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 건설된 국민주택 규모는 무조건 85제곱미터이고 도시지역에 건설되게 되면 무조건 85제곱미터입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3번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해서는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되면 세대 구분형 공택이건 도시형 생활주택을 또 한번 4개일 겁니다. 특히 세대 구분형 공택이 아마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건설 기준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이란 공동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 가로 해놓습니다.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구분된 공간부터 없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방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최근 수도권에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파트단지에는 25평과 32평 그리고 42평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한 10년 뒤에 25평 아파트가 가격이 80% 정도 오르게 되면 32평 아파트의 경우는 1.5배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40평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1.2배 가격 상승하고 말아버리거든요.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40평대 아파트는 좁쌀이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번 굴려가는 게 더 낫다 해서 큰 평형이 투자 가치가 딱 좋다 했지만 요즘은 1인 가구나 또는 2인 가구가 워낙 많다 보니 40평대는 관리비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이젠 선호하질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강남 쪽에서는 저 4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재건축하게 되면 꼭 25평 두 개 선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 가치 형성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40평대는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 40평대 아파트를 두고 계신다고 하면 가끔 3대가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40평대는 아예 없애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 40평대가 어느 정도 분양 달릴 수 있도록 저 40평대를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구분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고 공동 소유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세대수는 하나이지만 실제 두 세대 이상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법정 세대수가 하나라고 하면 세대에 딸린 주차장도 하나 이상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단지 전체를 구성하게 된다고 하면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구분공택을 건설하게 되면 일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몇 개 함께 살펴주시는데 첫 번째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세대 구분공택과 관련되어 독립된 공간에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구분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정의한다라는 점 하나 확인해 놓으시고 이러한 세대 구분용 공택은 두 가지 형태로 현재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용 공동주택과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건설 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주시는 게 올해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146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 구분 기준과 관련되어 주택법이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공동택관리법이란 말을 보셨는데 이 공동택관리법은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하게 되었을 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그 기준에 관한 내용을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주택법이라 함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 시험거리는 아니지만 세대 구분용택을 건설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요.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개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하게 되었을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도록 되어 있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주택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세대별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것. 그래서 욕실, 부엌, 현관 갖춰야만 독립된 구분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줄만 쳐놓습니다.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만약 사업계획 승인받아 세대 구분용택을 건설했다고 하면 건설 당시에는 통합 구조입니까? 분리된 구조입니까? 분리된 구조인데 주인 세대가 가족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 구분 생활했던 것을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내부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분리되어 있지만 향후 통합할 수 있도록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세대수는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4번 주거전용면적이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각각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용택의 경우에는 네 가지 요건을 각각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체 세대 중에 3분의 1, 전체 주거전용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용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세대 구분용 공택은 법정 세대수는 하나이고 실질적으로 두 세대 이상이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법정 세대수가 한 세대라고 하면 주차장은 한 대 이상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주택단지가 전체 600세대이고 600세대 전부 두 세대 이상의 세대 구분용택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실제 거주한 세대는 1200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600대 주차장으로 1200대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세대 중에 3분의 1,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실질적인 세대 수가 800세대 정도 되게 맞춰 놓게 된다고 하면 부족하나마 부대복리세를 저 800세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주거전용적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용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는데 얘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고려해서 세대 구분용 공택을 제한해 놓은 것이죠.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하면 과밀화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밀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전체 세대수, 전체 주거전용적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용택으로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동택관리법 함께 찾았습니다. 공동택관리법 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행위허가 줄만 쳐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허가받겠습니까?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겠습니까?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게 됩니다. 허가받아 세대 구분용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그 요건으로서 1입니다.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일 것. 기존 세대부터 두 세대 이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존 아파트가 30평대라고 하면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세대 구분용택을 만들게 되면 실제 거주한 세대수는 딱 두 세대입니까? 두 세대 이상입니까? 딱 두 세대만. 만약 60평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실제 거주한 세대수는 딱 두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까지만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일 것. 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세대 구분용택에는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아파트에는 30평대를 10평 3개로 쪼개어서 근로자에게 또는 종합병원 직원들에게 임대로 제공하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인 것은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개조할 때만 적용되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 세대 구분용택의 건설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꼭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 설치할 것. 당연하죠. 그리고 3번입니다. 세대 구분용택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래서 전체 세대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과 추천했습니다. 엔드 개념이죠.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3분의 1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각각 넘지 않을 것. 그리고 4번입니다. 구조, 화재 등의 관계 법령에 정한 안전기준 충족할 것. 그래서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기존 세대를 포함한 두 세대 이하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기존 세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포함시킨다라는 것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 시험에는 포함한다와 제외한다를 서로 뒤바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로 속에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바꾸고 포함한다를 제외시켜 틀린 수 만드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것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개조하게 되면 전체 세대의 10분의 1 그리고 동해 세대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비교하게 되면 터무니없이 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과밀화 현상과 관련된 충분한 대책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지만 얘는 10년, 20년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이거든요. 세대 구분용택이 만들어졌을 때 과밀화 현상에 대한 대책 있다 없다. 아예 없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전체 세대 10분의 1까지만 동해 3분의 1까지만 둘 수 있다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파트 살펴보다 보면 지하주차장에서 특정 동까지 직접 이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마다 부대설이나 복리설이 따로 배정되어 있는데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하게 되었을 때 이 동이 만약 100세대이면 딱 100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을 거거든요. 동 전체를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해당 지하주차장은 감당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밀화 현상을 고려하여 동의 세대수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택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원래 통합된 구조였는데 얘를 구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분리시켜놓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세대에 새로 경계벽이라는 것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경계벽이 만약 우리 학원 강의실 사무실 구분하는 저런 경계벽이라고 하면 소리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구조, 소방, 화재와 관련된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 구조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를 한번 살피시는 게 이쪽의 내용인데 여기 세대 구분용택과 관련되어 건설 또는 개조와 관련되어 각각 적용되는 기준은 4개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스형 만들어 놓고 다음 중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택에 적용되는 건설 기준으로 짝지어진 거 찾으라고 하면 박스형 문제 그걸 우리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얘가 숫자만 나온다고 하면 땡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경우에는 3분의 1이라는 게 두 번 반복된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고 반면 개조와 관련되어서는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전체 10분의 1 동의 3분의 1 이러한 것들을 각각 찾아 나가시는 게 올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올해 나올 때 됐거든요. 얘를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해하실 것 세대 구분용택은 각 세대는 법정 세대수는 하나입니다. 구분 소유권은 몇 개이다? 하나. 구분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두 세대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특별히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구분 생활할 수 있는 세대수는 딱 두 개입니다. 세 개, 네 개 되는 거 아니죠. 그 정도만 명확하게 구분해놓습니다. 주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40평대나 50평대 아파트가 계속 존속하고 살아남기 위해 분양 잘 될 수 있도록 세대 구분용택과 관련된 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만약 우리 주변에 종합병원이 하나 만들어지면 또는 백화점 만들어지게 되면 여성 근로자들이 원룸에 사는 것보다는 아파트 단지에 생활하는 게 또 방법상 낫거든요.
그래서 저 아파트 단지를 세대 공용주택으로 건설하게 되면 임대소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삼성의료원 주변에 개포 주공 아파트 단지 있거든요. 이번에 재건축하게 되면 세대 공용주택으로 건설하는 곳이 꽤 되는데 경쟁률이 한 100대 1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하더라고요. 뭐 조합은 끼리만 하더라도 좀 경쟁률이 꽤 높다고 하더라고 높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한번 와주시는 게 세대 구분용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번 도시형주택 찾으셨죠? 얘는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다 보니 그냥 기본적인 것만 파악하고 지나십니다. 우선 첫 번째 봐주실 것은 300세대 미만이라는 것 줄만 쳐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도시형주택 건설하게 되면 최대 건설할 수 있는 세대수는 300 미만, 400세대, 500세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 아니죠. 그리고 도시형주택은 단정 1주택과 단정 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원래 4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연립 다세대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최대 5계층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시킨 것이다. 규제 풀어준 것이다. 규제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정책적으로 도입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주택은 규제 완화 대상이 된다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3년 전에 전국의 1인 가구가 540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정책이 채택된 것으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룸주택 찾으셨죠? 아파트 1립 다세대 주택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아파트부터 다세대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러면 원룸주택은 단독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공동택의 한 형태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원룸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기업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갖출 것. 그리고 2번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가로해놓습니다. 부분을 하나의 공간 구성하고 35m 이상의 효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만약 침실과 보일러실이 함께 존재한다면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욕실과 보일러실은 침실과 분리된 구조로 갖추어져야 되며 주거 면적이 35m 이상일 때 투룸 가능하다. 그렇게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35m라는 말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최대 크기는 50까지만 지하층 설치할 수 없다.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자주 시험에 나왔던 것으로서 30과 50이 빈칸 만들어주고 그에 적합한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외라는 말 앞에는 욕실 보일러실이 제외되는 것이지 엉뚱한 거 들어가면 그 질문 자체가 틀린다. 그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찾으셨죠. 얘는 2년 전에 개정되었는데 아직 개정된 내용이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우선 기억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급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급박 주택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MB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주택이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게 되면 주차장은 0.5대면 충분합니다. 만약 인구 적은 지방 같은 경우는 0.3대면 도시형 생활주택 한 세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보통 2평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대지 면적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참 많이 만듭니다. 대신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주차장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저 도시형 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젊은 층은 돈을 마련하면 집을 사시겠습니까? 예, 차를 사시는 게 일이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분양 가격이 요즘 25평이 뭐 7억, 30평대가 9억 정도 하다 보니
그거보다는 차를 뽑는 게 더 우선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세계 밀집한 지역이라고 하면 주차장 문제가 가중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이 도시형 생활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세대수를 300세대 미만으로 하는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구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을 도시형 생활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종류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파악하셨죠. 단정연립, 단정 다세대, 원룸택, 특히 원룸형 주택과 관련된 숫자 30과 50이란 말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 그걸 외운다? 자주 푼다. 자주 보는 쪽으로. 그리고 나는 요즘 모의고사 또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 오시나요? 즐거우시죠? 근데 모의고사 보시고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에 관한 내용을 쭉 공부하셨는데 아마 7월 8월 달에 문제풀이를 제대로 해놓으시면 우리가 지금 최종 시험 보는 것은 주관식으로 푸는 것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다. 그 객관식 푸시다 보면 그 객관식 푸시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7, 8월 달에 객관식 했는데 불구하고 나는 1차가 잘 안 되더라. 좀 불안하다. 그러면 7, 8월 달 끝나시고 나서 그때 마음을 정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대신 9월 그리고 10월 달에 마음 정하신 상태에서 한 방향에 올인하시게 되면 두 달이면 회독수가 15회독 가능하시다더라고요. 그동안 넘긴 게 있고 봤던 게 있다 보니까 만약 1차만 전념하겠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좀 허무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동안 공부한 실력이라고 하면 1차 전념하면 짧은 시간에 근데 정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대신 그렇더라도 항상 중개사법은 안 놓으실 거죠. 중개사법만 90 나오면 공법, 공시회법 대충 점수 받으면 어떻게 해결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올인하더라도 1차 올인하더라도 어떻게든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하여튼 점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겠지만 객관식은 객관식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한번 끝내셔야만 그제서야 내 실력이거든요. 저것 하기 전까지는 지금 점수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냥 꾸준히 몸 관리하면서 달려가는 게 필요하시지 도중에 멈추시면 완전 말짱 깡이십니다. 대신 요거 끝나고 나서 성적표를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하시면 제가 병아리 감별사처럼 1차 하실 건지 2차 하실 건지 같이 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하여튼 이걸 좀 끝내셔야 됩니다. 예, 끝내시고 나면 뭔가 또 하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객관식 나오게 된다면 저 원룸택과 관련되어서는 30조미터 이상이라 말과 50 이하라고 하는 게 빈칸 만들어지는 게 일이고요. 그리고 이 도시형 살택을 건설하게 되면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택을 제외한 주택, 바로 그 밖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 그 밖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물 한 동에 도시형 생활택 10세대와 일반 주택 10세대가 각각 거주하게 되면 주차장은 15대인데 모든 세대가 차를 보유하게 되면 15대 주차장에 차 주차 못 시키죠. 그리고 늦게 퇴근하신 분은 자기 자리 못 잡는다 해서 기존 주민들과 다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쟁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는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반 주택과 도시형 주택은 동일한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주시는데 저 예외와 관련되어 교재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 줄도 이해되시겠습니까? 단정 연립택 또는 단정 다세대택과 원룸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단정 연립 다세대택은 층수 제한을 받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가 최대 5계층. 반면 원룸택은 아파트 형태가 가능하거든요. 아파트는 주택 사용 층수가 5계층 이상이기 때문에 5층 이하와 5계층 이상은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다? 하나님도 불가할걸요. 이거는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예,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원주택과 주거전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초과부터 한 세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도시형 사주택 중에 원룸주택이라고 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주인이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주거전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딱 한 세대는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세대, 세 세대 함께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딱 한 세대만 동일한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다만 이 원룸주택을 건설한 장소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해당하게 되면 주거 전용 면적에 대한 제한 없이 세대 제한 없이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제한하면 토지의 가격 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도시형 주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다?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보통 회사가 만들어져 있고 저녁 시간대에는 주차장 등등 피어 있거든요. 이곳에 원룸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원룸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공용 주차장 널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차를 주거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만들어지는 원룸주택은 세대수 제한 없는 주거전용 제한 없는 일반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나는 상업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다? 상업지역에 살고 계시다고 하면 서울 명동에 땅 한 평이 지금 11억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곳에 20평짜리 단독택에 거주하신다고 하면 가쁘이신데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 그러면은 그냥 이재용이면 충분하지 다른 분은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원룸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물에 세대수 제한 없는 주거 전용면적 제한 없는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 인정되는 용도지역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것 하실 수 있죠. 그리고 3번 장수명 주택입니다. 얘는 수명이 긴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책은 이거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장수명 주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수명이 70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재건축 제대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입주할 사람들 그냥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바라보고 주택에 투자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살면서 집값 같이 올라가는 동네를 추천해달라고 원하시더라고요. 다들 생각하는 거는 한 좀 살다가 재건축, 재개발하는 쪽으로.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서울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한남 뉴타운이죠. 3구역이 좋은 곳입니까? 5구역이 좋은 곳입니까? 3구역은 이번 주에 시행자 결정, 아, 시공사 결정 났던데요. 현대로. 예. 하여튼 3구역 아니면 5구역인데 그래도 3구역이 좀 빠르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또 드렸나 봅니다. 예, 그래서 장수명 주택은 그냥 오랫동안 오래 수명이 긴 주택을 말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 말 보게 되면 얘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인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부대시설 등이 있는데 얘는 잠깐 치웠다 하십니다. 예. 더 하고 싶은 마음이